음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대형 화환이 조금씩 사라지는 등 변화의 바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할 관청의 소극적인 자세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대중교통의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구 패션위크 행사가 대구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형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간통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대중교통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강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으면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규정은 그렇습니다만 관할 관청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도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전세버스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5달 뒤인 지난해 1월 대구시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그러고도 7달이 지나서야 운송종사자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마약 복용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고도 1년이 넘도록 버스 운전을 해온 겁니다. 전세버스의 소재지로 보내거든요. 이게 막 회사가 중간에 옮겼기나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택시기사 B씨도 지난 2013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1년 반이 지나서야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범죄 경력을 경찰청에 매달 조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년에 두 번 정도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자가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이 되다 보니까 회신 오는 것도 이제 뭐 빠른 거는 하루 아니면 이제 4개월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관할 관청의 안이한 대처 속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최근 지진이 잇따르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걱정도 큰데요. 원전 가운데 월성 원전 인근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성과 고리, 울진, 영광 등 국내 4개 원전 본부의 반경 50km 이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428건. 이 가운데 경주 월성 원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208건. 다른 지역 원전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최근에도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2.0대가 8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원전과 진앙 간 거리는 21에서 30km가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한국수력 원자력에 문의한 결과 현재의 국내 기술로는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국내 모든 원전의 내진 성능을 규모 7.5로 보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내진 성능을 7.5로 높이려면 새로운 원자로형을 신규 개발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수력 원자력 측의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7.5 이상의 내진 성능을 갖추고 상업운전 중인 원전은 일본 하마오카 원전과 미국 디아블로 캐년 원전 두 곳이며 국내 원전은 규모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경주 강진이 활성 단층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전 밀집 지역인 경주와 울산, 부산 등에는 활성 단층이 400개 이상 존재하고 이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 회의에서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이 건설된 것이 아니냐는 지역구 강석호 의원의 질문에 현재 활성 단층이 450개 이상인데 25개밖에 조사가 안 된 상태라며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이 건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각종 경조사의 대형 화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급 난 역시 좌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꽃가게에서는 현실에 맞는 실용적인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뒤 장례식장입니다.
대형 화환이 수십 개 늘어서 있던 평소와 다르게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그 28일 이후로.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경조사비 상한액이 10만 원이다 보니 법 위반과 관계없이 서로 몸을 사리는 겁니다. 그런 게 신경 쓰이세요? 아, 엄청 신경 쓰이죠. 꽃가게는 당연히 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원 선에서는 받을 수도 있다 하는데 거기서 받으시는 분이 그 현장에서 안 받으신다고 다시 돌려보내고 가세요. 인사철마다 주고받던 난 선물도 도청이 이전에 수요가 줄었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중 타격을 받자 꽃가게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차만 뭐 9천을 해달라든지 같은 상품인데 여기 저희들은 이중 거잖아요. 상품도 안 나가는데 가격까지 이제. 이런 흐름 속에 화환업계는 대형 화환을 대체할 실용적인 상품을 내놓기 위해 공모전도 열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조사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을 받아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자정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늦은 오후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포항 등 경북 남부와 울릉도 독도는 최대 250mm의 비가 내릴 수 있고 최대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진 피해 복구가 한창인 경주에서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2차 피해가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차바의 북상으로 대구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구시는 오늘 재난안전실장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뒤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는데 침수 예상 지역은 하수도 덮개를 없애고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은 고정하도록 하는 등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대구 패션위크를 맞아 볼만한 많은 패션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련 기관과 기업 중심으로 열렸는데 이번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형 축제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패션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옷이 패션쇼 무대인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전국 대학생 패션쇼에는 우리나라 30개 학교와 러시아, 중국 등 해외 3개국 5개 학교에서 참여해 국적,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 패션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소통했습니다. Очень важно, потому что мода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а. У моды нет границ. 차세대 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한 패션 디자인 콘테스트에서는 3년 전 자신의 브랜드를 내놓은 한현재 씨가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재 개발이나 아니면 이제 뭐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많은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구 패션 위크 기간 엑스코와 한국 패션센터 일대에서는 패션 문화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6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 패션센터에서는 제28회 대구 컬렉션이 펼쳐지고 5일부터 4일 동안 엑스코에서는 패션 소재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패션 페어 전시회가 열립니다. 특히 내일 오후에는 K-POP 공연도 펼쳐지는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많이 마련됐습니다. 시민분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여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와 그리고 B2B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섬유 패션의 도시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패션 축제가 기업과 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 참여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축제가 오늘로 닷새째 축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20회째를 맞아 한층 풍성해진 축제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인형 탈을 쓴 공연단. 몸짓 하나하나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축제의 메인 무대인 해외 공연팀 무대입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8개 국가, 25개 해외 공연팀이 참가해 축제 열흘간 매일 10개 팀이 무대에 섭니다. 글로벌 축제인 만큼
홍보 효과가 크다 보니 체제비만 지원하는 까다로운 조건에도 지난 20년간 50여 개 해외팀이 참가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요청으로 베트남 국립극단은 올해 첫 공연길에 올랐습니다. Là một nghệ sĩ đi rất nhiều nơi trên thế giới. Nhưng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đến Hàn Quốc thì để tham dự một lễ hội lớn như này, tôi thấy rất là tuyệt vời và một sự may mắn đối với cả bản thân tôi. 특히 올해는 아세안 10개 나라의 연합 공연 등 1시간 안에 축제 핵심 공연을 볼 수 있는 갈라 공연이 준비돼 반응이 더 뜨겁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글로벌 육성 축제이자 한국적 정서를 가장 잘 담아냈다고 평가받는 탈춤 축제. 올해도 어김없이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 think it's wonderful. It's a very good energy, good vibe. Very diverse, traditional and modern. It's very interesting. 또 축제 기간 하회 마을에서는 선유 줄불놀이와 하회 별신구 공연 등이 열리고 안동 민속 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또 지역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위해 축제 중 공동화 현상을 빚는 시내와 옥동 택지를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축제장 외에 안동 시내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다가 올해는 시장 만담이라든지 퍼포먼스 그런 프로그램들을 안동 시내 일원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20살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안동 국제 탈춤 축제는 9일 오는 주말까지 탈춤 공원과 시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진으로 침체된 경주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정부기관과 단체를 방문해 경주 방문 홍보와 관광객 유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학여행 유치 활동, 숙박 관광시설 대할인 행사도 함께 벌입니다. 여진이 열흘 이상 멈추는 등 지진이 안정 단계로 접어들 경우 가을 여행 주간과 연계해 홍보를 강화하고 K-POP 콘서트 등 특별 이벤트도 열 예정입니다. 지난해 간통죄가 폐지된 뒤 외도한 배우자를 형사처벌할 방법은 없어졌습니다만 간통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통은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회사원 40살 A씨는 지난해 말 내연녀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머물렀습니다. 모두 5차례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자 B씨의 외도를 확인한 남편이 A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A씨를 기소했지만 A씨는 공동 주거권자 중 한 명인 B씨의 명시적 승낙을 받고 들어갔고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제5 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서 오래 머무는 행위는 공동주거권자인 배우자의 출연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외도한 아내가 내연남을 집에 데려온 건 남편의 주거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이 간통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머무른 63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전국에서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호텔 인터블고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오늘 7일 개막될 제97회 전국 체육대회를 앞두고 대구 선수단들의 결단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97회 전국 체육대회에 우리 대구 선수단을 이끌고 10위권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 선수단도 오늘 결단식을 열고 종합 4위 탈환을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오늘 7일부터 13일까지 충청남도 일원에서 펼쳐질 전국 체육대회에서 대구 경북 선수단 모두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대구 지역 어르신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어린이 회관에서 열려 올해로 만 100세가 되시는 어르신 41분이 무병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장수 지팡이 청려장을 받았습니다. 또 제5회 대구시 노인복지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노인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 등이 수상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한 사랑의 짜장면 나누기 행사가 오늘 방촌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방촌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청년회 등이 마련한 오늘 행사에서는 독거노인과 경로당 어르신 350여 명을 초청해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짜장면을 준비해 직접 노인들에게 나눠주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곽대훈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혁신도시로 옮긴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가스공사가 대구에서 산학연 협력사업에 참여한 것은 4억 원 규모의 그린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나주로 옮긴 한국전력은 나주에 1,600억 원을 투입해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가스공사의 관련 회사나 협력업체에 동반 이전이나 유치 실적도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에 따르면 기소권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근 6년간 개최한 회의는 연평균 약 9차례에 18건의 심의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대구고등검찰청은 검찰시민위원회 16명을 위촉하고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부실과 봐주기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 아시아태평양 가스컨퍼런스가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됐습니다. 6일까지 사흘 동안 열릴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화테크인 등 70여 개 기업과 11개 대학이 참가해 가스 관련 최신 기술을 선보이며 비즈니스 기회를 갖는 한편 세미나와 연구과제 발표회를 통해 가스 산업 정보를 교류합니다. 오늘 오후 5시쯤 대구시 북구 금호강 산격대교 부근에 있는 우수관로에서 생활폐수로 추정되는 거대한 부유물들이 금호강으로 유입되면서 북구청 직원들이 나와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우수 맨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더 이상 부유물들이 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조만간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4% 떨어졌고 전세값도 0.04% 내리는 등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구가 혁신도시 주변으로 일부 호가 상승이 나타나며 반등했을 뿐 수성구와 달서구, 북구, 달성군 등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대구 아파트 시장은 가을 이사 시즌이 막바지로 가면서 단기 반등하는 지역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후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도로공사 임원 7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고 최근 3년 동안 여성 임원을 배출한 적도 없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여성 직원의 비율은 지난 2014년 44.7%, 지난해는 60.7%, 올해는 55.6%로 비정규직 분야는 절반 이상이 여성 직원으로 구성돼 분야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합니다. 이 기간 무료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어린이 모두에게 무료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